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. 조금 특별하게 커버를 해보고 싶어서 한국어로 가사를 써서 2절은 바꿔서 멜로디를 붙여봤어요. 그래서 지금 수정 작업을 하고 내일 이렇게 녹음을 해볼 계획입니다. 가사를 이렇게 또 새로 썼어요, 제가. 특별한 곡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사를 써봤습니다.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고, 어떻게 보면 노래 속에 담은 편지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원곡이 되게 좋아서 그 원곡에서 받을 수 있는 설레는 감정을 담고 싶었어요, 저는. 준비됐습니다. Remember when we first met? You said like my cigarette. Okay. 네, 세 번째 취미생활. 도심내에서 글라스 데코, 3D 퍼즐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활동적인 걸 하셔야 돼요, 집에서. 그래서 제가 오늘 탭볼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무슨 흥미가 생길지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현상의 탭볼 체험기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이마에 탭볼 띠를 둘러줍니다. 머리를 잘 정리하고 저는 지금 제 자신을 포기했거든요. 이제 탭볼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돼요. 근데 지금 겁이 나거든요, 살짝 지금. 얼굴에 맞을까봐. 자, 이제 이게 탭볼이 날아가면 잘 보고 투시를 하고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눈이나 코나 입에 맞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.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탭볼은 하지 마시고 글라스 데코랑 3D 퍼즐을 집에서 하세요. 탭볼은 나중에 한강 나가실 수 있을 때 테니스 치시고 탭볼은 너무 비어오니까 집에서 하지 않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. 탭볼 별점 0.3점입니다. 이게 제가 작년에 해봤는데 작년에 되게 어려웠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. 글라스 데코랑 3D 퍼즐을 추천하겠습니다.